문재인 청와대에서 주요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특사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꽃보다 특사, F4, 4인방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깜짝 발표된 특사 F4 4인방. 누가 누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미국 특사로는요. 이게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뭔가 밀월설이 나왔었어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뭐 대선에 직접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이거에서 나왔었는데 결국은 자택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뭐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 특사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사로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그리고 일본 특사로는 오랜만에 보네요. 문희상 의원, 뭐 일본 통이죠. 그리고 러시아 특사로는 의외의 인물인데 송영길 의원,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최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계 은퇴하라. 라는 발언으로 이른바 무리를 빚었던 송영길 의원이 이제 러시아로 떠나게 되는데 김병민 의원님, 요 이 러시아 특사 송영길 의원 내정을 두고 혹시 네. 송 전 본부장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를 빚는 발언을 하니까 저 멀리 북방 러시아로 보내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어저께 이제 무리를 빚는 발언이 있었지만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으로 특사를 가도 무방하고 러시아로 특사를 가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통 러시아 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요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특사로 파견돼야 되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예. 러시아 대사로 러시아 특사로 파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홍석현 전 회장이요 미국 특사 주미 대사를 지냈죠. 예, 이 특사라는 자리가 이 대사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 특사니까. 그러니까 특사 되게 묘해요. 왜 묘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정권 초기에 대통령을 대리해서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게감이 높고 그 상대국에서도 대통령을 대리해서 온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두 번째는 이 특사가 계속 이제 신임을 얻는 경우도 있고 이걸로 이제 뭐 퉁쳤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기억하실 거예요. 전문용어죠. 그 최순실 개입 때서 문건 막 나오는 와중에 김종인 다보스 포럼 특사로 활용하면 뭐 부담이 없음 그런 문건이 있었던 거 아마 네. 기억하실 거예요. 뭔가 자리는 좀 주고 예우는 하고 근데 하고 이제 우리 모셨다 끝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 네 분들이 아마도 잘 모르겠네요. 이분들 중에서 특사로 했으니만큼 계속 뭔가로 이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중용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어떤 분은 뭐 끝. 뭐 이런 분도. 그러니까 이 네 분 중에 누군들은 선거 기간에서 나름 내가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그렇죠.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또 있다. 뭐 이런 걸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확치는 않지만 특사는 예우를 해준 거지만 그 이후에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박근혜 정부 초기 중국 특사가 아마 김무성 의원이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아마 내일 조간신문에 그런 거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4개국의 특사와 예. 그 이후의 운명과 지금 뭐 비교해보면은. 예. 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노은지 기자 청와대 출입하고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경쟁자였던 당시 박근혜 의원을 특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친박 의원들 중에는 그걸 자기가 작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치열하게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챙겨주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뭔가 매각을 주거나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이렇게 취재를 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상당한 허탈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 기자들이나 뭐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챙겨주는 차원에서 기자들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예. 그때도 사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이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보냈는데 특사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대사도 아니고 뭔가 지속되는 자리가 아닌 만큼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이게 왜냐하면 이 정성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특사라는 자리가 주는 그 이중적인 오묘한 뜻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예우하고 정말 중요한 책무를 맡음과 동시에
자, 일단 이거 뭐 이거 드시고 이거 받으시고 뭐 다음번에 저희가 또 좋은 자리를 모시겠다. 뭐 요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회성이라는 거죠. 일회성이다. 일회성으로 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유럽인가요? 특사를 갔을 때 굉장한 예우를 받았고 그 예우에 대해서 뭐 어떤 옷을 입고 갔고 이런 것까지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선 이후에 아까는 그 농공 행상을 하는 자원에서 가장 금 돋보이는 자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 특사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서 이제 상대국과 뭐 안면을 치고 이러는 자리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네 나라들과 상당한 외교적인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특사로 가시는 분들의 그 마음가짐이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주고 와야 되지만은 어떤 의제 자체를 던지고 오는 것이고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렇게 가볍게 외유하는 기분으로 가는지는 결코 못할 것입니다. 예, 이 너무 가벼운 얘기만 해서 사실은 송영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윤태웅 실장님 의원들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뭐 러시아 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인연을 말씀드리자면요. 예, 통 시장 시절에 러시아하고 아주 가까워졌는데 뭐냐면은 그 우리 러시 전쟁이 있잖아요. 예. 그 발틱 함대가 일본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위순 전쟁인데 황해예요, 황해.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인 건데 그때 러시아가 빼앗긴 깃발이 있었어요. 예. 일본한테. 그게 이제 인천에 있었거든요. 예. 그곳을 송영길 당시 시장이 인천시장 러시아에다가 했으니까. 이제 전달을 했죠. 그때 러시아에서 정말로 그거를 고마워했고 그래서 크렘린궁에 나중에 초청도 받고 뭐 아, 그렇습니까? 총장 만나고 그랬었죠. 그런 인연이 있죠.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송영길 의원에 대한 그 감정이 되게 좋은 걸로 알죠. 사실은 송영길 의원이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 깃발을 찾아서 그렇죠. 러시아에 전대를 주면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인물이 그렇죠. 바로 송영길 특사다라는 거고 문희상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네. 문희상. 네,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거 통이에요, 여기도 대표적인 지지파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좀 매끄럽게 이어가는 의원으로서의 일본 통이라고 볼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희상 의원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선수를 보게 됐을 경우 굉장히 최다선의 의원에 해당할 정도로 나름대로 중량감 있는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희상 의원 정도를 사실 일본의 특사로 파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희상 의원이 사실 매우 가까운 친문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측근을 챙겼다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비판의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앞서 우리가 이 아베 총리와의 그 통화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험난한 외교적 관계들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이제 물밑 접촉들이 필요할 건데 단순하게 이제 그냥 특사로 파견되는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뭔가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을 알 뿐더러 그러니까 실력도 있을 뿐더러 비문계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른, 정치적 수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우를 또 갖추는 어떤 그런 화합의 어떤 그런 다중적인 포석이 깔려있다. F4 안에 숨겨진 뜻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짧게 한번 보내볼까요? 예. 우리 지금 저 보내는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령 뭐 문희상 의원, 홍석현 저 추미대사, 송영길, 뭐 박병석. 근데 특사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 입장에서도 인식을 좀 하고 보내야 돼요. 아 오늘 왜냐하면,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인사가 우리나라에 오느냐에 따라서 아, 이 새 정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저 네 분을 통해서 네 나라 모두. 아,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 주변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의 그 특사를 맞은 걸 볼 때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잘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나라가 그럼 제일 좋아할까요? 아유, 저런 정도의 어떤 비중 있는 인물을 우리한테 보냈다. 글쎄요. 서로 서운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운해하지 않는다. 예, 예. 왜냐하면 저거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예. 혹시 아세요? 정상회담 과정에 특히 다국의 정상회담 모이는 G20의 정상회담 같은 데 가면은 그 대통령을 모시는 각 나라의 참모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회담 가까운 중심 호텔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가느냐. 다른 나라 대통령에 비해서 의전을 어느 나라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회담장에 가까운 호텔일수록 더 중요한 대우를 그렇죠. 받는 거고 예. 멀어질수록 좀 너네는 저 멀리서 좀 와라.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이 비교가 굉장히 되는데 저 예. 또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첫 번째 각 나라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설정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재밌는 단서입니다. 정상회담할 예. 때 제가 앞으로 호텔 거리 좀 재봐야겠습니다. 예.